Oke, welcome back. Balik lagi di channel Raja Pulpa. Oke, sebelum video mulai, saya ingatkan lagi untuk mengklik tombol subscribe dan klik tombol loncengnya agar kalian tidak ketinggalan notifikasi jika Raja Pulpa mengupload video terbaru. 11과 EPS 토핑 연습.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하십시오. 1번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약국에서 약을 먹습니다. 2번.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3번. 수영장에서 수영을 합니다. 4번. 영화관에서 영화를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약국에서 약을 먹습니다. 2번.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3번. 수영장에서 수영을 합니다. 4번. 영화관에서 영화를 봅니다. 2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1번. 식사를 합니다. 2번. 자전거를 탑니다. 3번. 등산을 합니다. 4번. 테니스를 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1번. 식사를 합니다. 2번. 자전거를 탑니다. 3번. 등산을 합니다. 4번. 테니스를 칩니다. 3번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어제 뭐 했어요? 1번. 공원에 가요. 2번. 농구를 했어요. 3번. 등산을 가고 싶어요. 4번. 수영을 하려고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뭐 했어요? 1번. 공원에 가요. 2번. 농구를 했어요. 3번. 등산을 가고 싶어요. 4번. 수영을 하려고 해요. 4번. 요즘 무슨 운동을 하세요? 1번. 야구를 했어요. 2번. 탁구를 쳐요. 3번. 운동을 해야 해요. 4번. 김치를 먹을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무슨 운동을 하세요? 1번. 야구를 했어요. 2번. 탁구를 쳐요. 3번. 운동을 해야 해요. 4번. 김치를 먹을 수 있어요. 5번. 몇 시까지 올 수 있어요? 1번. 10시까지 와요. 2번. 8시까지 갈 수 있어요. 3번. 사무실에 갈 수 없어요. 4번. 9시까지 도착해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몇 시까지 올 수 있어요? 1번. 10시까지 와요. 2번. 8시까지 갈 수 있어요. 3번. 사무실에 갈 수 없어요. 4번. 9시까지 도착해야 해요.
Thank you.
Jika kalian suka video ini, silakan like, comment, share ke media. Dan yang belum subscribe, silakan subscribe. Selamat menikmati.